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이슈는 소방시설 주변 차량 단속입니다. 최근까지 이어졌던 여러 대형 화재를 분석해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이렇게 끔찍한 대형 인명피해를 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후에 지적됐습니다. 소방 점검, 기상구, 안전조치. 이 중에서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초기 진화와 인명구조에 큰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죠. 다음 달부터는 이걸 즉시 단속합니다. 잠시 뒤 1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김미란 리포터와 수도권 화재 현장에 가보고요. 이어서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는 덜 덥겠지만 습도가 높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륙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는 각각 동풍과 장마전선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약하게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춘천 25도, 대전이 27도, 광주 29도, 부산이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7월 6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이제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다음 달부터 소화전이나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 5m 내에 잠깐만 차를 세워놔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소방시설 주변 단속을 강화해서 대형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 내 불법 주정차 실태를 점검해보니까 화재 진화에 중요한 소화전 등을 차량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을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음 달 8월 10일부터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가 금지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었던 건가요? 예, 뭐 물론 이제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단속이 가능했었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 잠시 차를 세워두는 정차 이런 것들도 허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화전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소방 이제 용수 시설들, 그리고 소방 시설로 좀 더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주정차가 아닌 이제 단순히 정차만 했을 때도 단속을 하는 좀 더 강화된 이런 주차 단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걸 출동할 때 화재 현장을 막는 불법 주정차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무슨 불법 주정차 단속하듯이 그렇게 단속하겠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 많이 이제 얘기가 됐던 것들은 소방차들이 출동을 했을 때 소방 활동이라든지 소방 차량이 이제 진입하는 이런 부분들의 불법 차량들에 대한 단속들을 많이 이해하고 계신데요. 네. 그것과는 다르게 이거는 평상시에도 소화전이라든지 뭐 이를테면 연결 송수구라든지 이런 소방 시설 주변에는 아예 차를 세우지 않게끔 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항상 그런 부분들이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제 단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소방 시설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도로 네. 위에 빨갛게 한 사람 네. 무릎 높이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솟아오른 것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네. 대형 건물 앞에는 뭐 수압에 따른 뭐 이런 소화 시설도 있고 한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곳을 말하는 건가요? 예, 이번에 이제 이 대상이 되는 것들은 소방시설 중에서도요, 그 소화 용수 설비라든지 또 아니면 기상 소화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건물 외부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어서 이런 것들을 기상시에 사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인데요. 대부분은 이제 가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화전이라고 해서 소방대가 와서 수원을 끌어다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소화전은 이전부터도 충분히 이런 이제 단속의 대상이었고요. 네. 이번에 추가되는 것들은 이제 건물마다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에 연결 송수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스프링클러라든지 소화전을 사용할 때 써야 되는 물을 이제 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물들이 대부분 이제 무한정 물을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물탱크의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물을 다 쓰게 되면은 외부에서
물을 계속 공급해줌으로써 실제로 그 안에 화재 진압에 필요한 이제 소화 용수들을 공급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연결 송수구를 통해서 이제 물을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다른 차량이라든지 장애물로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지속적인 어떤 이제 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들이 처할 수가 있거든요. 음흠. 그래서 이런 연결 송수 설비,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상 소화 장치라고 해서 이를테면 소화전과 비슷한 기능에 일단 간단하고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이제 살수 설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화재 진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소화 설비나 이런 이제 이 소방 용수 설비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그 주정차 금지 대상으로 포함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면은 대부분 다 실외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네. 위주인데 그 주차장도 네.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은 소화 네. 시설 같은 게 있어요. 그 네. 뭐 화재 시에 강하게 누르세요 해서 그 비상 벨로 된 것도 있고 소화 호스가 네. 그 열면 소화 호스가 있어서 불을 진화해서 만들어놓은 장치가 있는데 그런 네. 실내 주차장에 있는 것을 막아놓은 것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은 딱히 아직은 없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 개인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공용 부분에, 이를테면 도로라든지, 이를테면은 이런 부분들, 공식적으로 이제 공공 부분에 대한 부분들로 단속이 가능한 부분, 이런 지역으로서 이제 이런, 이번에 이제 이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달 10일부터 이렇게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개도 없이 바로 그냥 과태료 즉시 물게 하는 건가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일부 이제 8월부터 시행이 돼서 사실은 예. 그 사이에 개도 기간이 따로 이제 확보돼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예. 이런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이런 부분을 개도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바로 시행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행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소화 용수 설비나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지 모른 채로 차를 주정차했다가 또 단속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법 시행에 이제 이 법이 바로 이제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으니까 뭐 이런 시행 전후로 좀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제도나 혹은 또 이제 홍보 또 이런 부분들에 또 이제 정보를 좀 충분히 제공을 해서 몰라서 이런 부분들을 못 지키는 분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태료는 얼마로 책정됐나요? 예, 지금 현재 과태료는 일반 이제 주정차 단속 위반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한 4만 원, 그리고 이제 승합차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렇게 이제 과태료가 지금 부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강제성을 띠는 단속을 실시하게 된 이유가 최근에 이어졌던 대형 참사의 원인 중에 하나로 그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막아놓은 불법 주정차가 지목이 됐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작년 말부터 대형 화재들, 특히 이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라든지 이런 화재들이 사실은 소방차 접근이라든지 또 소방 활동을 위한 공간들이 이제 여의치 않거나 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장애가 생겨서 부족한 네. 대응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소방 도로의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얘기가 됐고 또 강화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방차가 건물 이제 이 화재 현장에 이제 가깝게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아까 얘기했던 연결 송수구라든지 이런 소방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환경이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예. 아무리 빨리 그 도착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크고 작은 현장에서 아직 지금 현재도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네. 이런 화재나 진압이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연결 소화 용수 설비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소방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의 이 규제를 좀 더 강화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최근에는 소방 용수 시설을 뭐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는 경우가 많지만 거의 그 빨간색 소화전의 경우는 화단 안에 이렇게 숨어 있거나 혹은 잘 보이지 않아서 운전자들이 잘 모르고 주차할 수도 있거든요. 뭐 반짝반짝 계속 빛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또 다른 조치가 있어야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 눈에 띄지 않게끔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최근에 들어서 지어지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요성들을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부터 잘 보이는 곳, 또 소방대가 접근해서 사용하기 좋은 장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치를 시키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가급적이면 건물에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건물에서 좀 잘 쓸모없는 부분들, 공간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 흐미진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건물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 도로에서 이런 부분들의 시설들을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하나는 우선 기본적으로 건물들이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들의 어떤 표시를 좀 더 눈에 잘 띄게 명확하게 해서 운전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런 표식을 보고 주정차를 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운전자들이 이런 소방시설에 대한 좀 이해, 아, 이렇게 생긴 것들이 소방시설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를 좀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제공을 해서 그런 표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운전자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이제 제몽을 하거나 좀 홍보를 하는 부분들, 이렇게 두 가지가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은 지금 이렇게 평소에 소방시설을 막고 있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뭐 차량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익숙하실 텐데, 근데 소방 현장에서 직접 소방관들이 직권으로 그 자리에서 단속을 한다든지, 혹은 뭐 외국에서 보면은 굳이 뭐 견인차 부르고 앞에 차량 번호 전화번호 본 다음에 새벽에 차주 깨워서 이거 차 빼주세요 이러지 않아도 차를 뭐 밀어버리고 부수고 일단 불 끄고 사람 구하는 거 먼저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형 화재들에서 이런 화재 진압에 이런 차량들에 대한 장애라든지 활동상의 문제 때문에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예. 사실은 우리나라 법에서도 소방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방 활동상의 장애를 주는 이런 이제 적치물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임의로 옮기거나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은 이전부터도 있었습니다. 음흠. 있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소방 활동상의 정당한 이제 이런 행위였는지에 대한 소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뭐 올해 초에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의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법적 근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현재 법상으로도 이러한 부분들 행위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행위가 정당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민사상의 어떤 이런 책임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더 명확하게 면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들, 이런 것들이 좀더 보완이 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 법적인 그런 대응도 좀 소방 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 개인이 다 고생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네, 좀 개선할 수 있는 게 필요해 보이고, 지금 지자체장이 네. 최종 결정권자죠? 예, 네, 맞습니다. 그 소방서의 경우는? 네,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국가직화가 됐기 때문에, 국가직화가 그렇죠. 이제 곧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런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로 그 불을 진화하고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그런 조치들, 제도들도 같이 뒤따라야겠고요. 소방시설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이제 단속이 막 다음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의식적으로 이런 곳에는 차를 세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정무경제부시장과 대변인을 내정하고도 공개 선발을 위한 모집 공고를 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새 정무경제부시장과 대변인을 서류 심사와 면접 시험 등을 거쳐서 이달 하순쯤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부시장에는 이미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구갑 위원장이, 그리고 대변인에는 김은경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각각 내정된 상태여서 이 공모 절차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공개 모집에서 내정자보다 더 훌륭한 지원자가 있으면 채용할 수 있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청 소속 공무원 인사 때 소양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취임 후 첫 원래 회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논리정연한 분들을 발탁하겠다면서 우선 승진 후보자에 대해 시정 현안과 관련한 소양평가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하위직의 경우 연공 서열 중심으로 인사를 하고 상위직은 실력 경쟁을 해야 한다고 밝혀서 소양평가는 5급 승진 후보자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노원과 강북, 성북, 동대문, 성동구 등 도시철도 소외 지역을 관통하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자인 동북선 경전철과 협상에 들어간 지 2년 6개월 만에 실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서 서울시는 올해 안에 실시 설계에 들어가는 동시에 내년에 착공, 또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각종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왕십리역에서 제기동역, 미아 삼거리역을 지나서 상계역까지 16개역을 잇는 노선인데요. 개통된다면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환승 없이 25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름방학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서울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01%가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4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06%가 하락했지만 강서구는 0.12% 올랐고 양천구는 0.11%, 마포구도 0.09% 상승했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9%가 올라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둔화했고 특히 강남권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5% 떨어졌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인천시는 올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시장을 3대 전략 시장으로 정하고 마케팅 거점 구축과 국가별 특화 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서 러시아를 시작으로 카자흐스탄과 중국 등지에 인천시 의료관광 상담센터를 잇따라 개설할 예정입니다. 의료관광 상담센터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마케팅 거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울시는 화재에 취약한 낡고 영세한 고시원 22곳에 간이 스프링클러 1,568개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시설이 낡아서 화재에 취약한 이들 고시원에 4억여 원을 들여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는 대신 고시원 운영자는 5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해당 고시원 운영자들과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는 비싼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되고 고시원 거주자는 임대료 동결로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임대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전용 공간이 경기도 내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단원구 성곡동 3천여 제곱미터에 애견 놀이시설과 쉼터 등을 갖춘 반려견 놀이터를 오는 7일에 개장하고 안양시도 속수동 11,000제곱미터에 산막 애견공원을 완공해서 오는 8일 개장합니다. 앞서 수원시는 올림픽공원과 광교호수공원 등 4곳에 성남시도 율동공원 등 2곳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와 김포, 용인, 부천, 화성시도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습해서 무더운 날씨,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죠. 휴가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잠시 시원한 노래 들으시죠. 1부 마무리하면서 마이크 페리가 부른 The Ocean 피처링 샤이 마틴이 했네요. The Ocean 들으시면서 잠시 휴식하시고요. 잠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김미란 리포터와 함께하고요. 이어서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시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수도권 사람들, 오늘은 어디를 가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김미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요? 네, 7월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됐죠. 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 10분만 서 있어도 이 등과 얼굴에 땀이 주룩주룩 나는데요. 좀 도심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네. 한강 야외수영장 개장 소식 많이들 기다리시죠? 네, 지난주 6월 29일 한강 야외수영장이 일부 개장을 했습니다. 제가 간 곳은 뚝섬 야외수영장인데요. 개장 첫날 아이들의 물놀이하는 소리를 좀 담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시원한 물에 풍덩 빠져보시죠. 이거 물소리만 들었는데 굉장히 시원한 네, 맞아요. 모습이 떠오르면서 괜히 기분이 상쾌해지는 기분인데 아이들이 그 준비 운동하는 소리까지 네. 들어봤습니다. 장마철이고 평일이라 좀 시민들이 적지는 않을까 했는데요. 네. 이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와서 파란 풀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이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함이 느껴졌는데 저도 좀 같이 풀장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와서 초여름인데도 물놀이를 즐기시네요. 네. 그 한강에는 야외 수영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김민환 리포터 다녀오신 곳은 그 건대 입구역에서 쭉 내려오면은 바로 나오는. 네. 네, 맞습니다. 그곳이잖아요. 다른 곳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한강 야외수영장이 총 8곳입니다. 네. 지난주 6월 29일에 광나루 뚝섬, 잠원, 잠실수영장이 동시에 개장을 했고요. 여의도 야외수영장, 난지 양화 물놀이장은 오늘부터 개장합니다. 망원 수영장이 빠져서 좀 의아하셨죠? 네네, 하나가 빠졌네요. 네, 올해 망원 수영장은 성산대교 북단 성능 개선 공사로 개장하지 않습니다. 이 망원 수영장 이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데요. 45분 수영을 하고 15분 휴식 타임을 갖고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우천시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망원에 계신 분들은 좀 아쉽겠네요. 올해는 안 열어서. 네. 그리고 뚝섬 야외 수영장에 다녀오셨는데 여기는 어땠나요 분위기가? 워터파크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이곳 뚝섬과 여의도 수영장인데요. 네. 이 수조 면적이 한강 수영장 중에서 이곳 뚝섬 수영장이 가장 큽니다. 최대 수용 인원이 3,5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영유아들도 좀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게 수심 3cm의 영유아 풀장이 있는데요. 아하.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한강 수영장이 수도권의 대표적인 물놀이장을 알려져 있는데요. 한강공원 뚝섬 수영장 관리소장에게 자세한 소개를 들어보시죠. 한강 중에서 수영장 워터파크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여의도 수영장, 뚝섬 수영장이 있는데 뚝섬 수영장에서 최고 자랑거리인 유수풀이 있어요. 그냥 일반 풀이 아니라 손님들이 가만히 그냥 튜브나 공기물로 갖고 떠 있으셔도 그래도 이제 둥둥둥둥 떠 다니시는 유수풀이 있는 게 제일 자랑이죠. 영유아풀 해가지고 두 개가 있고요. 혼합풀이라고 해서 성인풀과 청소년풀이 합쳐져 있는 혼합풀이 하나 있고 유수풀이 있고 그리고 풀은 총 네 개입니다. 한강 중에서는 부지는 잠실 제일 크지만 수조 면적은 뚝섬이 가장 커요. 카페테 편의점을 비롯해서 간이 음식점 같은 거 다 구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중이랑 똑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와서 이제 뭐 먹거리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와 오셔서 재밌게 노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재밌게 노시는 기억으로 또 찾아주시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 이제 나가시면서 재밌게 웃으면서 나가시면 기분 좋아요. 안전하게 놀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한강 수영장 이용요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선 이용요금을 좀 알려드리면요. 만 5세까지는 무료 입장입니다. 어린이가 3,000원, 청소년이 4,000원, 성인이 5,000원이고요. 또
이 난지 양화 물놀이장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성인이 3,000원, 청소년이 2,000원, 어린이가 1,000원인데요. 뭐 워터파크에 비해서 비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저렴하죠. 아하. 그리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나 장애인 또 65세 어르신들은 입장료가 50%나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들 방학 맞아서 부모님들 그 아이들 데리고서 가까운 수영장 많이들 가시는데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편의시설도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4인 가족 기준 파라솔 한 개가 그냥 제공이 되고요. 샤워시설, 뭐 탈의실도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수영장의 카페테리아,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한 매점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준비한 음식은 대부분 허용이 됩니다. 다만 주류, 배달 음식은 반입이 안 되는데요. 통수박이나 대용 들통, 뭐 맥주, 약으로 좀 이런 술만 좀 참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술은 마실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개장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을까 또 걱정도 되고 비도 왔기 때문에 네. 어땠는지 궁금해요. 개장 첫날 뭐 비도 오지 않고 날도 쨍쨍해서요. 네. 오전부터 가족끼리 많이 입장하고 있었고요. 또 그날 기말고사가 끝난 중학생들도 여럿이 오고 또 선베드에서 자연 선탠을 즐기는 분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신나게 물놀이를 하다가 좀 파라솔 아래에서 음식도 먹고 여유 있게 휴식을 좀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저도 부럽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시민들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시죠. 며칠 전부터 일기예보 미리 보고 오늘 비 소식 없다고 그래갖고 또 개장을 마침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마음 먹고 애들이랑 준비해서 왔어요. 도심에서 가깝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그냥 쉽게 올 수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실내 영유 악플도 있고 수심마다 깊이가 다 달라서 골라서 선택해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물속에 들어가니까 시원해요. 친구 타고 친구들이랑 노니까 좋아요. 저는 한강 수영장을 이번에 처음 이용해봤는데요. 원래 이제 다른 이제 유료 쪽 비싼 데만 이용했는데 시설도 좋고 애기들이랑 오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입장도 저렴해서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수질도 깨끗하고 아이랑 놀기 안전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튜브 타고 물놀이하고 있어요. 시원하고 재밌어요. 아, 저희 애기랑 신랑이랑 시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여기 안 살고 연천 사는데 일단 안전요원들도 많이 배치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마음에 놓이는 것도 있고요. 파라솔 이용은 무료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중학생인데 기말고사 끝나가지고 홀가분하게 놀러 왔어요. 그냥 밑에 잠수하고 자유형하고 놀고 있어요. 아유, 뭐, 시험 끝나고 놀러 오면 굉장히 좋았겠네요. 확실히 그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찾아주신 것 같은데, 네. 바다와 다르니까 수영장 갈 때 꼭 준비해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깨끗한 수질을 위해서 이 한강 수영장에서는요, 수영모와 수영복을 반드시 좀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 대형 보트나 고무보트, 오리발 스노클은 띄울 수가 없는데요. 네. 현재 이곳에 라이프가드 안전 요원들이 25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음주 후 수영하는 게 가장 위험하고요. 다이빙하는 것도 위험하니까요.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째 라이프가드로 활동 중인 이석종 씨에게 안전사항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수영장에서는 안전을 제일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뛰어다니는 부분이나 수심이 생각보다 깊지 않기 때문에 다이빙 하시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라솔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제 파라솔을 이동하시다가 이게 가끔 분리가 돼가지고 발을 좀 다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파라솔 이동 시에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중에서는 사고가 성인풀이나 혼합풀 이런 데서는 잘 안 나고 주로 유아풀에서 자주 나는데 옆에 부모님들이 보시다가도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기들이 근데 튜브 뒤집어져서 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튜브가 뒤집어지다 보기 때문에 라이프가드 인원들도 유의해서 보는 부분 다이빙 하실 때도 머리가 이제 땅에 닿으셔서 다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이제 발에 쥐나거나 그런 경우에도 위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의 통제 잘 따라주시고 개인적으로 준비운동을 꼭 하고 물에 들어가신 거를 추천합니다. 아, 준비운동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 주차도 되죠? 어딜 가도 이 주차 이용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주차권의 할인 도장을 받아오시면 주차 요금이 50% 할인해드립니다. 이 평일에는 주차장 이용이 그나마 수월한데요. 문제는 주말인데요. 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를 좀 권장합니다. 그리고 광나루 수영장은 천호역 1번 출구 앞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언제까지 운영하나요? 네.
네, 개장 날짜는 각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요. 폐장 날짜는 모두 동일한데요. 한강 야외 수영장은 올해 8월 26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여의도 야외수영장, 난지 양화 물놀이장도 같이 개장을 하는데요. 이용 요금도 부담이 없고 좀 도심에서 가까운 물놀이장을 좀 찾으신다면 이 수도권의 대표적인 한강 야외수영장에서 더위를 좀 피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한강의 야외수영장이 하나씩 개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미란 캐스터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직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종우 인천시 방송보도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천의 문화정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요즘에 뭐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보를 미리 좀 알고 가게 되면은 훨씬 더 공연 그리고 그런 문화행사들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앱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뭐 요즘은 그 아주 다양하고 쓰이는 공연 등 그 문화행사가 참 많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적시에 정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훌륭한 공연 관람 기회를 놓쳐 안타까워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인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행사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문화정보 앱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인천 문화정보 IQ 앱입니다. 이 앱을 활용하시면 인천 지역 내에 있는 500여 개의 문화공간의 문화행사에 대한 정보를 장소별, 일시별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인천 관내 10개 군구에 문화예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굳이 각 군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이 앱 하나로 모든 문화행사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인천문화재단이 개발한 IQ 애플리케이션. 500개 정도 되는 문화공간 공연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면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은데 예약도 하고 뭐 예매 서비스 기능도 들어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인천문화정보 IQ앱은 문화정보 조회는 물론이고 공연 예약, 예매 서비스 기능을 활용해서 이티켓 발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서 IQ앱을 찾아 내려받기만 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좋은 문화행사도 많으니 바로 앱을 설치해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수영장 소식 전해드렸는데 방학 맞아서 아이들 데리고 문화공간 찾아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천에서 제공하고 있는 IQ 앱 한번 검색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앞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렸던 반려동물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동물 복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견들을 어떻게 좀 더 자유롭게 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그런 공간이 인천에 처음으로 열렸네요. 반려동물 놀이터 얘기인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 지역 반려동물은 약 57만 5천여 마리로 인천 시민 5명 중에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인데요. 네. 이런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를 인천대 공원에서 개장했습니다. 뭐 전체 면적은 3823평방미터 규모로 대형견과 중소형견 놀이터를 분리해서 도그워크, 회전놀이, 도그풀, 터널 통과 등 네 종류의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설치했고요. 대형 파라솔 및 야외 탁자 등을 설치해서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대공원 반려동물 놀이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말을 포함한 휴일에도 개장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만 입장 가능한데요.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수도권 뭐 경기 인천에도 이런 동물 복지를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가 생긴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인천대공원에 개장을 했다고 하네요. 3,800여 제곱미터 규모인데 뭐 그 대형견, 중소형견 크기별로 나눠서 또 놀 수 있도록 했고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그 공공장소에서
줄 이렇게 잡고서 반려동물과 산책하실 때 좀 주위 사람들 눈치 보셨던 분들은 여기서 편하게 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된 반려동물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등록 못하신 분들을 위한 안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려동물 등록은 그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꼭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고 외장형 무선 인식별장치, 인식표, 인식표의 세 가지 중에 선택해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미등록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이 점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인천시 인천대공원에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가시려면은 꼭 등록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우 인천광역시 방송보도팀장이었습니다. Jus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do? Well, we want to be free. We want to be free to do what we want to do. And we want to get loaded. And we want to have a good time. That's what we're going to do. Away, baby, let's go. We're going to have a good time. We're going to have a party. 네, 7월 6일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점점 날씨가 물에 뛰어들고 싶은 기분이 드는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도 후텁지근하다고 하니까요. 기분 아주 여유 있는 기분으로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한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저는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노래는 정재욱이 부르는 시즌 인 더 선입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top the season.